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그럼 이 크리스마스가 뭔가? 이 크리스토 하면 예수님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스 이 말은 경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이 말이에요. 이것을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성탄절 이렇게. 성탄절.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이 성탄절 행사가 없었어요. AD 4세기까지는 성탄절이 없었어요. AD 5세기에 들어서서 로마 가톨릭에서 당시에 로마의 태양신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날로 제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태양신의 날이 성탄절로 바뀌게 된 것이 여러분 그 뭡니까 캐톨릭 공의회에서 결정한 기록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5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을까 하고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탄생하신 날이 나와 있어요. 언제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어거스티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전 유대인들에게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한 호적령을 내린 날이 있어요. 왜 호적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세금을 각출하기 위해서 또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구스토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호적령을 내린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가던 날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레노 총독이 수리아 총독을 두 번 했어요. 이 두 번 했다고. 그런데 여기 처음에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구스토 황제가 호적령을 내리고 구레노 총독이 수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가 문헌해 보니까 10월 15일경이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탄생한 날은 10월 15일경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 언제 태어났다고 하는 구체적인 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단 12월 25일은 태양절, 태양신의 축제일이 성탄절로 바꾸어졌다고 하는 것은 캐톨릭 문헌에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오셨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각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이제는 고향
여행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호접을 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네. 갔는데 여관에 가보니까 빈방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 구유에 그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탄생하셨는데 그렇게도 방이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탄생하셨을까요?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네. 자기 일에 바빴어요. 자기 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내 일이 바쁘니까. 네? 내가 호적하는 게 바쁘고 돈 버는 게 바쁘고 사업하는 게 바쁘고 내 일에 바빴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도 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지. 두 번째는 예.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선착순에 늦었어요. 예. 여관은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예. 늦었어. 늦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방이 채워져 있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좀 안타까운 것은 좀 뭐 우리가 요셉이 의인이라 하지만은 좀 맹하지 않았나. 약간 의인이 좀 맹한 데가 있잖아요. 좀 모자라는 데가. 왜 그런가? 부인이 만삭이 됐잖아요. 만삭이 되었으면은 벌써 예측이 되었다면은 조금이라도 서둘렀으면은 그래도 방이라도 있지 않았겠나. 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 제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은 아유 제 방이라도 쓰시죠 이렇게 했을 건데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네. 오히려 동방 박사들은 알았고 외부 사람들은 알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네. 오늘도 교회가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좀 됐다면은 해산하려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내 방을 쓰시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 첫 번째 뭐라고요? 각자 자기 일에 바빴고 네, 또 아버지가 선착순에 늦었고 네, 예수님 몰랐고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했어. 그러나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낮은 것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어. 이게 사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예수님이 낮은 데 오셔야 우리와 가까이 하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면 소경이 눈을 떴을까요? 나병 환자가 그 곁에 갔을까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궁궐에 태어났다면 전혀 가까이 갈 수가 없었겠지. 또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철학적 삶을 살았더라면 그래서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지식 없는 우리가 친구가 되었을까요? 무식한 우리가, 무지한 우리가 그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죠? 말구육간에 낳고 낳고 천하고 천한 말구육간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천한 우리들도 만날 수 있었고 나병 환자도 만날 수 있었고
소경도 만날 수 있었고 높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친구가 되고 위로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어요.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한쪽이 희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여러분 두 사람이 희생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는 자기가 강한 부부가 있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한쪽이 희생하고 낮아지고 예, 내려와야 되는 그래야 이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예. 여러분 저희 가정은 누가 희생할까요? 여러분들 최 목사 가정에는 누가 희생했을까? 네? 하나님만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이 저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네. 예배 마치고 누가 운전대를 잡는가 보세요. 누가 운전대 잡고 모시고 가는지 그거 보면은 여러분 대충 감을 잡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을 못해요. 어딘가 하나 희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이에 내려오신 이유가 예?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려고. 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중국의 황제를 뭐라 그럽니까? 천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일본의 황제를 천황폐하라 그래요. 그렇죠? 예. 이게 천자,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 영화를 보면은 이 푸이가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로서 네 살 때에 이제는 예, 금으로 된 권룡포를 입고 그 다음에는 황금 모자를 쓰고 용상에 앉아서 화려하고 웅장한 즉위식을 합니다. 예. 어린 나이에 네 살짜리 어린 나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앉아서 즉위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문을 통해서 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중국 해로 신해년에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신의 혁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 푸이 황제는 자금성에 12년 동안 감금이 됩니다. 연금 생활을 하면서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는 예,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군사혁명이 일어나죠.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용상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예, 자금성 밖으로 나가서 유랑 생활하면서 겨우겨우 하루 한 끼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일본군이 이제는 만주로 들어와서 점령해서 예, 그래서 일본군이
이 부위를 찾아서 꼭두각시 황제로 용상에 앉아서 잠깐 동안 또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과 소련이 전쟁을 해서 일본이 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소련군이 푸이 황제를 체포해서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 15년 만에 옥살이를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이미 세상이 바뀐 거예요. 푸이가 황제라는 것을 아는 중국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황제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노동판에 가서 하루하루 이렇게 일당을 받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암에 걸립니다. 위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가 62세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자금성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자기의 고향 자금성으로 가니까 이미 자금성은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거기에 관람하는 구경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마지막 황제 푸이, 내가 이 용상에서 즉위식을 했는데 한 번만 저 자리에 앉을 수 없느냐고 너무나 애절하게 부탁하니까 이 관장이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그러면은 한번 가서 앉아보시오. 그래서 푸이가 62세 때에 자기의 용상에 한번 앉아봅니다. 어릴 때의 모습을 회상해 봅니다. 그 많은 슬픔과 비통함과 아픈 세월을 이렇게 되뇌어 보면서 앉았다가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용상에 앉도록 허락한 그 관장에게 큰 절을 하고 지구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자의 비극적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용상에 앉으신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말구이에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세계가 천군천사들이 환송하며 환영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왕으로 오셨고 영광의 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은 간단합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낮추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는데 지금 오지 못하는 것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 여관에 방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유명한 신학자 헨드릭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은 재산, 명예, 쾌락, 사업에 바빠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머무실 방이 없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주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어서 들어오실 수가 없었다. 네. 왜?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리가 없어. 마음의 방에 비어있지를 않아요.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구유처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태어나실 때의 말바통,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예수님보다는 좋은 자리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지요. 예?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태어나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춘다는 게 뭐예요? 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 이것이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하면은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예. 가끔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죄송해서 나올 수가 없대요. 네? 왜? 술도 못 끊지, 담배도 못 끊지, 습관도 못 끊지. 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양심이 있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자, 술도 못 끊어. 가끔 성탄절 때 보면요,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인사불성이야. 그래가지고서 뒤에 앉아서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 왜 왔을까요? 네? 분위기 깨러 온 거예요? 분명히 술은 먹었지만은 마음에 비통함이 있었을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짐승 같은 놈,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나마 주님 앞에 가야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냄새 난다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자고 있어요. 내버려 둬. 다 마음 아파서 온 거예요. 괴로워서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이렇게 아직도 씻지를 못하는 이 모습으로 지난주나 이번주나 앞으로 늘 변함없이 이 모양으로 올 수 있느냐? 와야지. 그래야 그나마 그 양심이 살아있는 거요. 그거 마음이 아프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뭡니까? 주님, 나는 참 쓸모없는 죄인이네요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덜난 척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그들 어려운 분들을 교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참아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캘쿠타에 갔더니 거기에 테레사 수녀의 사역하는 집이 있어요. 예, 그 테레사 수녀가 거기에 머물고, 예, 그 다음에 환자들이 그 방 안에 있더라고. 워낙 더우니까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휴. 그런데 그분들을 치료하는 분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유럽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깨끗하게 수녀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영어로 쓴 이런 액자를 봤어요. 액자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주여, 당신의 부러진 몸을 치료하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리사 수녀님은 그 환자들을 볼 때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러진 몸, 주님의 깨어진 몸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환자를 치료하자면 이건 일반 환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깨어진 몸, 물내가 치료한다. 그런 마음으로 약자들을 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로 외면하고 우리가 소외시키고 교회 문턱이 높아서 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문턱을 낮춰야 돼요. 예.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낮아진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낮아진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 이것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강한 능력의 팔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축복해 주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말구이에 오셨는가 하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낮아지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체감을 가질 때에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이런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전후좌우에 한번 봅시다. 힘을 냅시다. 일어납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낮아집시다. 예,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낮아지면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보이네. 여기에 쫙 보니까 세상에 다 낮아졌어. 하나도 높은 사람이 없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성탄절 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네? 네, 주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을 주시옵소서.